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뭐 하나요? 박사력 올려야죠. 오늘의 주제는 제로웨이스트 한돈입니다. 제로웨이스트요? 근데 그게 한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돈돈박사 지속 한돈이잖아요. 맛있고 건강한 한돈을 지속적으로 먹기 위해선 환경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재밌겠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제로 웨이스트 장보기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사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막상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오늘 한번 해봐야겠어요. 한돈 요리 장보기를 할 예정인데 먹고 싶은 요리를 하면 되고 요리에 맞게 알아서 재료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돈 제육볶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을 가져가서 보통 마트 가면 그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뜯고 나서 그거를 통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시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 불편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은이라고 합니다. 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제로웨이스트를 알긴 알았는데 실천하기가 조금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맑은 하늘이나 푸른 바다를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뭐 미세먼지로 덮이고 또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이는 것을 보고 또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제로웨이스트라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알긴 아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막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물론 제로웨이스트라는 게 너무 어렵고 생활 방식을 다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면 삶으로 녹아들게 되면서 이제는 인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몸에 배는 것 같이.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디에서 제로웨이스트를 많이 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실천하기도 하고 이제 일회용품만이 없는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제로웨이스트 장보기 하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쓰레기가 안 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장을 본 다음에 그대로 어떤 추가 작업 없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장, 고춧가루, 설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나요? 조미료는 제로웨이스트하기 엄청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는 이제 방앗간에 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담그신 것들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고요. 설탕 같은 경우는 모든 전 제조 과정이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마크가 찍혀있는 것들을 확인한 후에 구매하곤 합니다. 그 제로웨이스트 장보기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용기내 같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시절에는 용기내를 거부하시는 상인분들도 있었고 왜 나에게 용기를 주지? 라는 의아한 눈빛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상인분들도 기뻐하면서 받아주시곤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제로웨이스트 팁을 알려드리자면 장을 보기 전에 일단 불필요한 구매나 또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장 볼 목록들을 적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 구매하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살지 미리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도 줄이고 또 불필요한 쓰레기를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장 볼 목록을 미리 생각해서 리스트를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돈 제육볶음 하기로 했으니까요. 맨 처음에 우리 제육볶음에 들어갈 삼겹살 그리고 대파 양파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보았습니다. 대표님, 저희 그러면 이제 장 보러 가면 될까요? 네, 장 보러 가기 전에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용기랑 우리 가방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한돈 생고기를 살 거니까 고기는 이렇게 밀폐 용기나 유리 용기를 챙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이거 유리 용기 하나 챙기고 네. 그리고 대파나 또 양파를 사기에는 이런 면으로 된 장바구니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들이 서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이런 면으로 된 것들이 좋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로 된 마늘을 사려면 또 이런 용기들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함께 챙겨볼까요? 네. 네, 그럼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거 용기 잘 내가지고 장 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망원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한돈부터 사야겠죠? 정육점으로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사러 왔는데요. 고깃집에 고기 사러 왔겠죠. 여기 한돈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있는 네. 그런 돼지고기들이 다 한돈이에요? 한돈이에요. 오, 제가 저희 지금 저희 고성 녹차돼지고요. 오, 제가 지금 한돈 홍보 중인데 혹시 네. 한돈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육즙이 살아있지 아무래도 한돈인데 맛도 최고이고 맛도 너무 좋죠. 그쵸, 네. 제가 오늘 제육볶음 2인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제일 맛있는 건 삼겹살인데 네 그럼 삼겹살 2인분 주세요. 2인분이요? 끊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에 담아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담아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용기 가져오는 사람이 많나요? 좀 있지 아무래도. 아 혜택이 많나요? 그거 갖다 드리면 이제 쓰레기 봉지를 주는 거예요. 네. 아 일반 구매자보다 그러면 제로웨이스트 정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이 있네요. 그쵸 뭔가 받으니까 쓰레기 봉지가 뭐 한두 컨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땅바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떠나드릴게요. 네. 성심을 다해서 써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쁘게 좀 담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심을 다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계산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피디님 계산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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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떡갈비 냄새 대박. 한도 스티커다. 안녕하세요. 예. 우와 사장님 이거 떡갈비 다 한돈으로 만든 거예요? 아, 예. 떡갈비를 다 한돈으로 하는 그렇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한돈이 더 맛있고 유통 네. 과정도 짧고 하니까 더 신선하게 아, 더 신선해서 네. 더 신선하고 맛있으니까 피디님 저 이거 먹고 싶은데 사주시면 안 돼요? 네 주세요.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와요. 용기에 담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장보기를 마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용기 내서 장보기 한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한돈 삼겹살. 짜잔. 그리고 제일 큰 대파. 고추도 있네요. 아, 양파도 있어요. 양파. 마지막으로 짜잔 마지막 마늘까지 네 장보기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제로웨이스트 한돈 장보기 해보신 소감 어떠셨나요? 제가 평소에 마트에 갈 때는 고기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일회용품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이게 용기를 가져가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아예 일절 없이 그냥 용기에 담아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한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고 우리 모두 한돈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 돈돈 박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